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매기는 녀석들의 상학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말고 진영님하고 은솔님 영상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약하더라고요. 여기는 저의 인생 고깃집이에요. 청바 사랑방이란 곳인데 여기 속주노수하고 잠실 근처에서 저희가 바로 제 맛집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저도 평소에 많이 오는 곳이고 여기가 그 최자? 최자님이 굉장히 좋아하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자분뿐만 아니라 제 지인분들도 많이 왔었죠. 제가 또 소주 한잔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약간 이렇게 가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가는 거네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자꾸 하하 nope. 여기네요. 다 왔어요. Here. 제가 좀 이런 데를 좋아해요. 동네 술집 같은 느낌 너무 좋아하고. 여기서 맛도 좀 보여드릴 거지만 진짜로 같이 그 삼겹살 구워 먹듯이 편하게 좀 먹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숯을 사용해서 훈연이 잘 된다고 합니다. 비린내, 잡내 이런 거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또 옛날 피자를 구워봤잖아요. 자, 무슨 토핑 맛있고 밀가루가 잘고 소스 맛있고 그거 중요한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한덕 부잔지, 모든 부잔지, 모든 거 그냥 밀가루 차이가 없어요. 고기 잘라드릴게요. 고기 사이즈는 괜찮은데? 네, 너무 좋습니다. 밀가루가 이제 기름을 살짝 먹어도 숨이 죽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아, 네. 너무 잘 하시는 거 같고. 저희 미나리가 이제 오래 익히고 좀 질겨져가지고요. 네. 한 1분 정도만 이제 익히신 다음에 미나리 옆으로 내리신 다음에 네. 고기 한번 뒤집으셔서 이제 비오에 맞게. 네. 알겠습니다. 손씻고 한번 먹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가 아마 앞에서 화면 보셨죠? 이거를 황동판으로 해가지고 구멍이 뚫려서 아래쪽에서 숯에서 나오는 이 숯향을 고기가 먹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원래 혼재를 미리 하기 때문에 숯향이 있겠지만 요거는 숯향이 좀 더 많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김치가 나와서 이제 보통 그냥 우리가 올려 먹는 거지 하는데 이거 김치가 나와서 처음부터 나옵니다. 이거 삼겹살 기름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김치랑 같이 절여지면서 구워지는 거. 그리고 미나리도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숨이 조금 죽는다 하면은 내리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오래 하면 질긴다고 하니까. 미나리 삼겹살의 맛을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이거 진짜 미나리 삼겹살이 미쳤거든요. 미나리가 버프가 있어요. 미나리 같이 먹으면은 1인분 먹을 거 1.5인분 먹어요. 농가면이랑. 그래도 한 잔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술집에서 부점장으로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신다 그래서 집들이를 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미나리 삼겹살을 거기서 제가 처음 먹어본 거예요. 제가 사실 고기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하는데 많이 못 먹어요. 부대껴서. 근데 그때 정말 인생으로 정말 막 2-3인분을 먹었어요. 미나리가 느끼함을 잡아주니까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요쪽 근처에 일이 자주 있어가지고 미나리 삼겹살을 찾다 찾다가 여기 성도 사람방을 온 거예요. 그때부터 매료가 돼서 주변 분들, 직원분들, 뭐 아는 분들, 아는 사람들 다 모셔와가지고 같이 먹었거든요. 그때부터 미나리 삼겹살 다들 맛있다고. 아! 이게 홈이 있어서 콩나물 같은 것도 넣어서 기름 먹은 콩나물 한번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고깃집에서 뭔가 이 고기에 집중한 이 딱 모습. 너무 많은 사이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고기에만 집중한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살면서 고기를 탑3 안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탑3 안에 들어요. 이제 카스 하나만 주세요. 돼지가 그냥 돼지가 아니라 고성 녹돈이라고 하는 전라도 돼지입니다. 또 전라도 돼지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요. 아마 이 대표님이 또 여기저기에 모든 돼지를 다 먹어보고 서울돼지, 인천돼지, 뭐 파주돼지, 일산돼지 다 먹어봤는데 전라도 돼지가 가장 맛있어서 이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제일 맛있는 것 같네요. 진짜 맛있어요. 입사는 한 사람 판이 달라가지고요.
그러니까 또 친구들이랑 오다가 또 방송 때문에 내가 온 내 단골집으로 오니까 기분이 좋네. 또 저런다 술 한잔 하고 싶은 분들 많거든요. 삼겹살은 기름이 많아서 숯에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숯에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 불이 세가지고 불 조절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황동판을 쓴 거고, 목살은 당연히 기름이 별로 없으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 조절이 편해서 이런 판을 쓴 건데, 저는 이제 사랑방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편해요. 너무 막 너무 고급스럽게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방처럼 벽지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되게 방처럼 꾸며놨는데, 여기는 친구분들도 그렇고 회식 자리로 오기에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또 그렇게 또 저희의 감성을 적시지 않습니까? 와, 이거 두께 이거, 야, 미쳤다. 와, 이건 과일 씹는 것 같아요. 안쪽에서 이름 자체가 두툼 목살이래요. 이거 굴려가면서 천천히 익히고 나서 하면은 겉이 익으면서 안쪽에 육즙이 갇히거든요. 이게 씹으면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아, 야. 어, 잘 어울리네요. 멜젓이 저처럼 좀 비려가지고 잘 못 먹는 분들 계실 텐데, 서울식 멜젓이라 해야 되나? 약간 지방에 그 젓갈량이 좀 적고 호불호 없이 멜젓을 아예 못 먹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어, 나 먹긴 먹는데 어, 비리면 잘 못 먹어. 드시면 됩니다. 어, 대파도 맛있어. 어, 이제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와! 향이 벌써부터. 와! 이거는 저희가 소금만 채우고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아니 저희 특채예요. 갈매기살. 갈매기살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보통 뭉텅뭉텅이로 잘라서 나오는데 갈매기살이 이렇게 나온다고? 특제 양념 소스를 묻혀서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만, 많이 말고 일단 조금씩만 올려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식을 정말 잘하시는 곳 가면은 사장님들이랑 얘기할 때 있어요. 거의 고집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강력한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지금 오늘 사장님도 내가 지금 뭘 팔고 있는지 왜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그럼 뭐다? 그 고기는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 갈매기살은 우리가 솔직히 평소에 생각하는 그 한 요 정도 되는, 그게 오동오동한 그런 갈매기살이 아니에요. 갈집도 잘 돼 있고 오독오독하고 좀 고급스러운 갈매기살을 먹는 느낌. 저는 사실 처음 먹어봤어요, 이런 갈매기살을. 칼집이 나 있어가지고 그 칼집대로 익어가지고 좀 씹는 맛도 있고요. 여성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다는, 맛있습니다. 갈매기살은 그 원래 돼지 잡내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사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와, 저는 돼지 잡내라는 느낌이 아니라 돼지의 깊은 맛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잡내가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 여러분 여기 올 때는 이제 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 보호대 차고 기어갈 준비를 하시고. 자, 갈비살 먹어볼게요. 소갈비라서 이거는 이제 사실 그냥 요 정도. 여러분 여기 좀 빨간색이 살짝 돌 정도로 해도 돼요. 제 주식창에도 빨간불에 좀 돌면 됐겠는데, 제 주식창 파란색이거든요. 진짜 엄청 부드럽고, 지금 여기 여러분 양념이 안 돼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안에 특제 비법 소스가 양념 다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양념 돼지갈비처럼 빡 들어오는 게 아니라 씹다 보면은 뭉근하게 소스 향이 코끝에 살짝 배요. 소금 살짝 찍어서 소주 한잔 살짝 하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나오는 그 맛을 먹는 거예요. 앞에서 뭔가 목살, 삼겹살을 먹자마자 우와 이랬으면은, 소고기는 씹으면 씹을수록 이 소고기 향을 뭉근하게 느끼면서 이런 느낌 슴슴하니 괜찮아. 그동안 이제 친구들이랑 먹으면서 항상 목살이나 삼겹살만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촬영을 하면서 미소갈비살이랑 갈매기살을 한번 먹어봤는데 미쳤네요. 소금에 살짝 찍어가 먹으면은 소주 막 들어가요. 진짜 맛있다.
와. 와, 이거 약간 옛날 고추장, 옛날 된장 맛이에요. 아는 분들 아시려나? 매콤해요. 와, 매운 거를 잘 먹는 건 아닌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매콤합니다. 알싸하게 맵고 고추장찌개 조금 더 가까운 맛이고, 고추장찌개 아니면 장국 맛. 와, 이거 진짜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은 와, 진짜 많이 먹었어요. 먹고 나왔습니다. 송파 오시면은 꼭 먹어볼 만한 곳인 거고요. 진짜 맛있게 먹고 왔고, 여러분들 송파 근처에 회식이 있다, 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근처에 석촌호수 있으니까 드신 다음에 걷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배가 많이 불러가 저도 걷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고기가 진짜 맛있고, 이게 아, 저는 솔직히 그래요. 고기도 맛있는데 저는 감히 말하면은 술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술과 함께, 술고기 술과 함께 하기 완벽한 술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아니면 이제 막 트렌드여서 핫한 인스타 뭐 SNS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여기는 제가 왔었던 맛집이니까 왔거든요. 오늘 이 컨텐츠가 잘 되면 하기의 맛집 로드, 하기의 야금야금 이 세상, 약간 이런 느낌으로 컨텐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금야금 이 세상은 좀 그러네요. 제 영상도 좀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가 댓글로 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좀 더 힘을 내서 좋은 영상들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네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